저는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주를 많이 연구하다 보면 이게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고요. 지금 우리 은하만 해도 지금 한 수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외계행성 탐사를 해보니까 이 대부분의 별에 행성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조건도 쉽게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어딘가에는 이제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약간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지구와 같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탄생할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하다 보면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 생명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면 주어진 조건에 이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진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적 생명체라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지적인 생명체 중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뭐그 아무튼 진화라는 과정 때문에 결국은 지적인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별에서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있을 확률, 또그생그황생그 생명체가 뭐 지적으로 이제 뭐 발전할 수 있는 확률, 뭐 이런 각각의 단계별의 이제 확률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 은하 안에 그런 이제 지적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별이 몇 개나 될까라는 이제 그 수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인데요. 최소 확률들을 고려를 했을 때약한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외계 생명 거기에 더해서 그 외계 행성뿐만 아니고 외계 행성의 위성에서도 예, 그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그 은하가 또 천억 개 정도로 많이 우주엔 존재를 하니까 예, 그러한 그 수많은 천체에서는 예, 지적 생명체가 예, 없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지적 생명체가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리고, 예,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렇게 직접, 문명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가 않아서, 예, 그렇게 동시에 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정식 그 별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뭐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서 태양계는 뭐 무슨 타입에 뭐 어느 정도 거리에 행성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뭐 타입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지구가 존재하잖아요. 오늘 지금 그 인터뷰도 계시고 인터뷰이도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굉장한 확률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이 크기나 그 광대함을 봤을 때는 이런 확률은 얼마든지 존재해요. 다만, 이렇게 지적인 생명체 두 그룹이 서로 만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커요. 이거는 강의에서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확률적으로 당연히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확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대충 우리 은하 안에 우리 태양 같은 별이 10의 11승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0의 11승계 중에 딱 하나 태양 옆에 있는 세 번째 돌덩이에 우리만 살다라고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틀림없다면, 그렇다면 확률상 10의 11승계 중에 어떤 것또 하나에는, 혹은 두 개에는, 혹은 100개에는, 혹은 1000개에는, 혹은 만 개, 이러면 만 개가 있다고 해도
만이면 10의 4승이잖아요. 10의 11승이면 어차피 작은 숫자예요. 그리고 별이 만들어질 때 그 가구 논장 보존 때문에 원반이 만들어지고 원반에서 돌덩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자연스러운 환경일 것 같아서 별 옆에 행성이 존재하는 게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모든 별 옆에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행성들의 우리 같은 애들이 10의 11승계인데요. 확률상 있을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믿고 싶은 것이 우주 초기부터 이런 유기 물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유기 어쩌면 유기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널려 있기 때문에 이 분자선을 관측하는 사람으로서 우주를 보면 굉장히 우주가 어렸을 때 이미 우주에는 많은 분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체가 있다고 일단은 믿고 싶은데 지적인 생명체이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디서 이런 재미있는 만화 커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외계 지성체가 있다라고 하는 증명은 우리가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즉,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땐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가볍게 패스해도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를 비웃는 듯한 그런 한 컷의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인류가 지구를 얼마나 남용하고 있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 농담 이상의 울림을 주는 저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사실 단정지을 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주상에서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이 지구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SF 영화나 소설에서 보듯이 외계 생명체와 이제 교신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할 가능성 굉장히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는데 그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빛의 속도로 교신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행성 개수가 유한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까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생명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발견하게 될 거라 화성이나 아니면 네, 타이탄 아니면 엔셀라두스 재생의 외계 생명체 뉴스를 들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아직 뭐 화성에서 박테리아 같은 게 발견됐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네, 없어요. 사실은 이제 큐리오시티가 갔을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뭐 뭔가 유기물, 정말 바이오 시그네처 나올 거다.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하도 그 자외선이나 태양풍이 강해서 다 분해가 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땅을 파보자. 그래서 이제 땅을 파는 거거든요, 퍼서비어런스가. 그래서 땅 속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혐기성 박테리아나 고균 같은 것과 비슷한 생명체일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화성이거나 네. 엔셀라두스거나 타이탄이거나? 아, 화성에서는. 화성에선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엔셀라두스나 타이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엔셀라두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심해 생태계와 비슷한, 심해 열수구 생태계와 비슷한 조건이고, 그렇다면 화학합성을 하는 세균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긴 아직 그 탐사선이 갈 생각이 없어요. 아, 탐사선 준비하고 있죠. 네, 탐사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쯤? 아, 제가 그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엔셀라두스 가는 탐사선은 얼음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성 탐사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에너지, 아마도 이제 원자력일 것 같은데 에너지로 쫙 쬐서 얼음을 먼저 뚫고 들어간 다음에는 잠수정을 내려보냅니다. 이제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예. 실제로 제가 2008년에 미국에서 그 우주생물학 하시는 분 이제 연구실에서 연수를 했거든요. 그때 그 잠수정.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탐사선으로 보낼 테스트베드 잠수정을 여러 가지 모양을 각각의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잠수정은 남극의 호수에 가서 얼음을 뚫고 내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탐사를 하는 거죠. 지금 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고요. 뭐 90% 개연성이 있다든 99%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99.9% 개연성 있게 외계 지적 생명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뭐 우리 은하 안에만 50억에서 500억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적으로 판명이 났고요. 그 중에서 뭐 1%만 생명체 또 1%만 지적 생명체 이렇게 하더라도 그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랑 비슷한 환경이 너무 흔하다. 그렇다면 지적 생명체도 흔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뭐 일상의 용어로 믿느냐고 물어보시면 믿는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외계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천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지적 생명체의 탄생 과정이라는 게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확률상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 은하 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렇다고 그것이 동시대에 벌어질 것 같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외계 지성체가 우리 은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한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시대에 또 우리랑 교류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가 또 외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지적 생명체가 우리 말고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많죠. 우리 은하에만 해도 천억 개 별이 있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하면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별이 다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뭐 한 10%인가요? 뭐 5%인가는 지구 같은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럼 왜 안 오느냐? 빨리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을 갖추고 나면 빨리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문명은 그 L이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얼마든 한 뭐 70여 년밖에 안 됐죠? 100년도 안 됐다고요. 레이더 기술을 갖춘 이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기술을 핵폭탄을 만든 이후에 한 7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L이 얼마나 길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L이 길다면 여기저기서 외계인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뭐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가 포착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매우 불행한 거죠. 왜? 우리의 L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러면 왜 길지 않느냐? 통상 이때까지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소행성의 충돌. 뭐 이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몇만 년에 한 번씩. 공룡도 그렇게 멸망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이. 그 다음 뭐 핵전쟁. 뭐 2차 대전 끝났지만 요즘 보세요. 얼마나 탐욕적인가 선진국들이. 얼마든지 또 벌어질 수 있죠. 자,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기술이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우한 지역에만 있었을 텐데 기술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이런 일이 당연히 또 있겠죠. 그것 때문에 애리 짧아요.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라. L은 길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길지 않아요. 우리가 별 노력을 다해도 L은 길지 않아요. 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외계 생명체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L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됐으니까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제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해도 아마 안 될 것이다. 뭐 대부분 천문학자들이 같은 의견일 텐데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외계 생명체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우주는 너무나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생명체들끼리 교신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신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생명체가 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지구에만 생물이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그 생물체가 우리 인간같이 생겼을까? 그거는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아니냐, 그 바이러스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 위에 다른 생물체가 있다 그러면 뭔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체가 꼭 지구에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인 취향은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계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발견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외계 생명체만 생각을 해보면 우주가 워낙 넓고 그래서 사실 없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지구가 뭐가 특별하냐 생각을 해보면 태양으로부터, 즉 빛을 내는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 있는 행성이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태에 있는 행성들은 우주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생명체들은 많이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인 생명체가 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네요. 그거는 저 답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있는데 왜? 우리 같은 지구 같은 별이 술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왜 우리만이?